준쟁 일본어. 안녕하세요. 준쟁입니다. 오늘은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연세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정적 조동사입니다. 단정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다라는 의미입니다. 끝을 올려서 말하면 의문을 나타내고 이나라는 의미입니다.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 보세요. 犯人はあいつじゃ。 범인은 저 녀석이다. おかしいことじゃ。 이상한 짓이야. 信じられないことじゃ。 믿을 수 없는 일이야. お前は才能がたくさんあるんじゃ。 너는 재능이 많이 있잖아. そうじゃ。 さっきと同じじゃ。 그렇다. 아까랑 똑같아. ここは渋谷じゃ。 여기는 渋谷다. なんじゃ、これは。 뭐야, 이거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